그렇다고 심상치 않습니다. 무려 1200여 개의 장독대가 가득한 이곳에 정말 360년 된 간장이 있을까요? 궁금증 해결을 위해 직접 장독대 확인에 나선 제작진. 그런데 이때. 아니, 장독대 열은 거 아니에요. 네, 예, 장독대 함부로 열어본 거 아닙니다. 진작 명인이자 장흥고시 10대 정부 기순도 명인입니다. 아니 여기 그 360년 된 시간장 네. 있다고 해서 왔는데. 아, 네.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여기까지 왔어요? 네, 저쪽에 있습니다. 그건 잘 안 보여주거든요. 멀리서 찾아온 제작진에게 특별히 360년 된 시간장을 보여주겠다며 한 장독대 앞으로 데려간 기순도 명인. 조심스레 장독대 뚜껑을 열자 모습을 드러낸 간장. 바로 이 간장이 360년 된 시간장이라고 합니다. 딱 봐도 향기와 빛깔이 예사롭지 않은데요. 놀랍게도 이 간장의 별칭은 트럼프 간장이었습니다. 작년 11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방한했을 당시 국빈 만찬에 오른 음식들은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. 만찬에 오른 한우갈비의 양념장으로 사용된 간장이 바로 이 종가의 360년 된 시간장이었다고 합니다. 처문야는 이 간장을 달라고 해서 못 준다고 했거든요. 원래 이 간장은 내놓는 간장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 처문야 말씀하신 너무 간곡히 부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유명하신 분께 한국의 간장을 맛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덕분에 360년 된 시간장은 미국의 역사보다 오래된 간장이라며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. 장흥고시 종가의 시작부터 함께했다는 이 집의 시간장. 그런데 계속 사용하는 간장이 어떻게 360년 동안 내려올 수 있었던 걸까요? 간장을 360년 전에 있는 간장을 계속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간장을 조금 달아진 만큼 조금씩 부어요. 그래서 유지해 온 거예요, 이게. 가장 잘 만들어진 간장을 더해가며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시간장. 그 가치는 47년째 간장을 담그고 있는 기순도 명인을 통해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요. 좋은 간장을 위한 명인만의 비법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.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직접 쓴 메주였는데요. 먼지를 씻어야 되고요. 이제 사이에 곰팡이 있는 걸 씻을 수 있는 데까지 씻어야죠. 세척이 끝난 메주를 장독대에 넣은 후에는 장이 우러나도록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요. 여기서 공개되는 명인의 두 번째 비법. 명인은 이건 뭔가요? 아 이거요. 죽염수를 물에다 타서 하루 종일 재우는 거예요. 바로 직접 구운 죽염을 물에 재운 죽염수입니다. 이 계란으로 염도를 측정하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 정도면 염도가 맞는 거예요. 장맛을 좌우할 수 있는 죽염수의 염도는 달걀이 반 이상 잠겼을 때가 최적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염도 체크까지 끝난 죽염수를 장독대 가득 부어준 후 숯, 대추, 빨간 고추 등을 물에 띄워 뚜껑을 덮어주면 되는데요. 좋은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60일 이상 기다리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. 간장만으로도 충분히 음식의 기...